자, 그럼 이제 염승환 이사님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얼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우리 염블리. 자, 이제 한 10여 분 남았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그래도 주말에 좋게 끝나서 우리도 좀 그 좋은 기운 좀 받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분위기 괜찮겠죠? 네, 분위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근데 되게 좀 재미없어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시장 자체가 아 그래요? 잘 쫓아다니시는 분들은 뭐 재미있는 장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너무 막 그 대형주만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하죠. 우리 한국의 주식시장 보면 뭐 미국 애플은 연일 사상 최고치인데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현대차는 진짜 여전히 좀 답답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 예, 달라요 분위기가. 그죠? 완전. 응? 저도 갈래요 이제. 아 미국 계속 올라. 그러니까. 아 좀 빠지면 전 사실 들어가려고는 했거든요. 근데 안 빠져. 이게 빠져야 들어가지. 뭐 한 그러니까. 10% 이렇게 좀 조정 나오면 가려고 그랬는데 조정이 없어. 자, 뭐 미국 시장 그렇게 됐고요. 우리 시장 중요하니까 우리 시장 뭐 어떤 것들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오늘 그 보고서 중에서 오늘 그 NH투자증권의 이제 8월 월간 전략이 좀 나오긴 했는데. 요게 이제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좀 나와 있고요. 이게 일할 것인가 더 놀 것인가라는 이제 제목인데 그동안 이제 미국 정부는 국민들이 그 배짱이가 되는 걸 용인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 노는 거를 뭐 용인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는 개미가 되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기를 원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9월부터 그 실업급여가 중단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좀 미국 정부가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워킹맘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빠르게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을지 거기에 델타 변이까지도 걱정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어쨌든 일자리 회복 또 최대 고용 그 수준을 좀 유지하기를 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적으로 백신 양질의 일자리 복지 교육 등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돈도 좀 필요한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그리고 금융시장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안정적이어야 소비가 또 뒷받침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연준이 테이퍼링을 준비는 하는데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유동성을 전혀 줄이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여전히 뭐 유동성 공급은 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의회가 지금 여름 휴가로 좀 이제 잠시 그 소강 상태 이제 정책적으로 좀 소강 상태를 보일 수 있는 국면이지만. 연준이 어쨌든 그렇다고 급하게 뭐 긴축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하방 경직성도 좀 높을 수 있다는 거 그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경제 파트에서 뭐라고 적었냐면 일시적의 중요성 이제 일시적이라는 단어가 트랜지스토리라고 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기간이 사람마다 다르다. 이등병에게는 1년의 시간이 진짜 억겁의 시간인데 지질학자에게 1년은 진짜 순간적인 순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느낌에 따라 다른데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제 용어도 처음에는 되게 3개월 정도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시적이란 그 표현이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 좀 더 길어지는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 이상 정도 나올 것이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좀 컨센서스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과거랑 좀 다른 게 이런 이제 그 테이퍼링 이후에 중국의 긴축이 예전에는 굉장히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테이퍼링 아직 사실 하기도 전인데 중국이 이미 긴축을 끝내버렸대요. 어느 정도. 그래서 테이퍼링 시행 후에 있었던 시장의 반응들이 일단 빠르게 선반영은 됐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막 긴축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기는 그게 아니다는 네. 거죠. 요새 그 중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막 금리나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중국이 좀 잽싸게 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상반기엔 좀 긴축 우려가 좀 일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근데 오히려 그게 과거의 패턴이었는데 지금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투자 전략은 종목 장세의 향기라고 보시면 좋겠고. 네. 8개월 연속 코스피가 상승한 적이 그 1977년도에 중동 건설 붐이 때 딱 한 번 있었대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네. 8달 연속 오른 적이 2번하고 딱 두 차례인데 그래서 이제 사실상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그래서 더 큰 상승 동력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당장 뭐 상승 탄력이 나올 만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큰 상승은 좀 쉽지 않아 보이고 그렇다고 지수가 크게 급락할 이유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유동성은 계속 공급을 하니까요. 그래서 지수는 횡보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좀 이슈와 테마가 이렇게 순환하는 장세가 당분간 펼쳐질 수 있다. 그러니까 8월 달 정도 네. 좀 7월 달과 좀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는 그냥 비빔밥 레시피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섞어서 사자. 네. 뭐 한두 개 하지 말고 이제 좀 석자는 의미인 것 같아요. 분산하자. 네. 그래서 근데 그 안에서도 가장 우선순위는 환경주, 친환경 관련된 기업들.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정책적인 이슈.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코로나랑 같이 갈 기업들, 뭐 백신 네. CMO 업체라든가. 그리고 이제 가장 후순위는 이제 리오프닝, 경제가 재개될 때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은 아무래도 순위는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좀 관심은 가져보자라는 얘기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네,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김현수 애널리스트가 이제 배터리 주간 자료를 좀 적어주셨는데 네. 지난주에 사실 뭐 배터리 만드는 업체는 부진했지만 소재 업체가 되게 좋았잖아요. 예. 날랐죠. 예. 네. 그래서 자동차 쪽에서는 이제 2030년까지 폭스바겐이 98조 전기차 투자에 들어가고 메르세데스 벤츠가 54조 투자 들어가는데 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메르세데스는 2030년까지 전기차 전환위에서 이제 54조 투자를 하고 총 8개 이제 배터리 그 어떤 공장을 건설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생산 파트너에 대한 언급은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 배터리와 관련해서 테슬라가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건식 전극 만드는 그 배터리 기술 갖고 있는 맥스웰이라는 회사를 맥스웰 네, 인수했었잖아요. 근데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인수 2년 만에 결국 네? 매각을 했대요. 단타 친 거예요? 단타인지 모르겠는데 기업을 사서 2년 만에 파는 거 2년 만에 팔아버렸대요. 이게 주식으로 지금 초단타 친 거지. 네. 뭐 안 됐나 보죠. 근데 이게 내용이 테슬라에서 공식 입장을 나온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왜 팔았는지는 나온 건 없어요 내용은. 근데 이제 김현수 애널리스트는 이제 두 가지를 언급을 했는데 건식 전극 기술 내재화를 성공했을 수도 있고 네. 기술만 빼가고 팔아버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아 이 기술은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매각했다. 근데 김현수 애널리스트 생각은 좀 후자 아니냐. 기술이 안 돼서. 근데 사실 이게 건식 전극 기술이 되게 좋은 게 공정도 되게 간편하고 제조 비용도 되게 절감도 할 수 있고요. 수명도 굉장히 한 두 배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유독 물질인 그 솔벤트 사용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래요. 네. 근데 그만큼 어려운 거죠, 기술을 하기가. 근데 이 건식 전극 기술을 성공했는지 아닌지는 지금 알 수는 없대요. 누구도 알 수는 없는 테슬라만 알고 있겠죠 사실. 근데 좀 그래도 건식 전극 기술의 비현실성을 감안하면 네. 좀 그 기술 실현 가능성이 낮아서 판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예상은 좀 했습니다. 네네.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소재 업체들 요즘에 좋은데 중국의 업체들이 그 연달아서 판가 인상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중국의 강봉 리튬이라는 리튬 회사가 지금 계속해서 리튬 가격 인상을 좀 하고 있고 세계 1위 그 분리막 소재 업체가 창신신 소재인데 중국에 이 회사도 지금 그 대형 고객사들한테 가격 인상 불가피하다고 언급을 했대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 주가가 정말 센 게 요 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의 판가 인사 전망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로는 이제 요즘에 배터리 업체들 중에서 최근에 대한유와 고려야에는 사실 배터리랑 관련 없는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구경제에서 신경제로 넘어오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재평가 받고 있으니까 과거에 포스코케미칼 동화기업이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좀 찾아보자라는 좀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주 그 일정 한번 볼까요?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이제 뭐 아까 얘기해 주셨죠.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이 내일까지 이제 펼쳐지고요. 그다음에 셔먼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 외교부장하고 이제 면담을 어제부터 이제 어제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오늘까지 이제 방문이 끝나고 결과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시고요. 그다음에 테슬라가 내일 새벽에 이제 실적 발표를 예고를 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 오늘 테슬라 실적 발표요? 네, 내일 새벽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예. 그리고 한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내일 발표되고 미국 7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되고 내일 이제 내일도 한국에서는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AMD도 이제 우리나라 시간 이제 그 다음 달 다음 애플. 날이죠. 예. 이렇게 좀 앞두고 있고 28일은 역시 FOMC. 네네. 한국에서는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가 실적 발표하고요. 29일 이제 목요일 날은 이제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발표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삼성전자 실적 발표인 것 같아요. 실적은 이미 발표했는데 네. 확정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IR을 할 텐데 네.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겠죠. 뭐 파운드리 아니 그 주말에 기사를 보니까 파운드리 분사설이 나왔나 봐요. 근데 이제 삼성에서는 뭐 사실 무근이다 고려한 적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파운드리 네 파운드리 한번 기사 찾아보니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애널리스트분도 코멘트를 해줬어요. 근데 가능성 이렇게 높지 않다라고는 적어주셨는데 일단 그런 뉴스들이 좀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질문들도 나올 수 있어요. 파운드리 분사 아니면 M&A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반도체 전망. 그래서 29일 날이 정말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좀 지켜보시고 7월 30일 날 이제 중국 제조업 지표하고 미국의 6월 PC 디플레이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표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또 대변하는 지표라고 하니까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토요일 날은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이제 유예 기간입니다. 이게 또 협상이 안 되면 또 이제 부채 한도 지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좀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이런 이슈들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번 주 일정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곧 장이 시작이 네. 되겠네요. 현재 코스피 일단 뭐 플러스 권역에 네. 시작하겠네요. 네, 현재 코스피가 3,271포인트 플러스 17포인트 일단 강세 출발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플러스 5포인트 1,060포인트 정도에서 일단 시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예상 지수는 대부분 이제 코스피 기업들 강보합권 이상에서 출발할 것 같고요. 호가만 봤을 때는 지금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출발이 굉장히 좀 양호할 것으로 카카오 네이버요? 예, 1% 아. 이상씩은 조금 상승세로 좀 시작을 할 것 같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호가 흐름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이제 9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일단 현재 카카오 네이버가 1.6% 정도 상승 출발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0.8%, 삼성 SDI가 한 1% 정도 상승세로 일단 출발을 해줬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냥 보합 정도 시작을 했고 오늘 이제 코스피 상위 종목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기업은 일단 이제 신풍제약이 가장 3% 신풍? 예, 갑자기 3.6% 올랐고 이마트가 지금 오늘 출발이 좋은 게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스타벅스 코리아 상장한다고. 아 그렇다면서요? 예, 그래서 아, 딱 상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미국 본사로부터 한국 법인 지분을 사와가지고 네. 그걸 상장한다. 맞아요. 예, 그런 예가 있나 몰라요. 해외에서 자국 해외... 법인을 상장시킨 경우가 네? 옛날에 아마 그 회사 있을 거예요. 필라. 필라가 원래 이탈리아 기업인데. 네. 그거를 아니, 스타벅스. 스타벅스. 아, 스타벅스가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겠지. 스타벅스는 아마 상장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나라에. 네. 그래서 지금 이마트가 지분 50%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추가로 50% 더 매입을 한 다음에 그 중에 30%를 싱가포르 그 투자청에 매각을 한대요. 네. 그래서 4-5년 내에 아직 당장 상장은 아니고 4-5년 내에 상장을 하기로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때 잘 사갖고 온 거예요. 예. 신세계는 네. 이게 진짜 알짜 회사죠. 뭐 매출액 올해 한 2조 나온다고 하니까 스타벅스 코리아가 엄청 크리스피 크림은 잘못 예. 싼 것 같거든요. 예. 그게 잘못 사온 건지 아니면 잘 사고 잘못 사온 건지 아니면 사와서 잘 장사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사와서 잘 장사하고 잘 못 장사하고 응? 그러니까 아이템을 잘 사온 건지 아이템 잘 잡은 거지 아닌가요? 그 스타벅스가 어쨌든 그냥 독보적인 것 같더라고요. 독보적이지. 2등하고도 매출 차이가 2등이 제가 알기로는 투썸플레이스로 알고 있는데 2등이 투썸이에요? 네, 매출 격차가 엄청나더라고요 사실. 이디아쯤 안 하나 이디아? 투썸 요 매물 나온 거 아니었어요 그때? 투썸이 저기 거 아니에요? 네. CJ일 거예요 아마. 예. 네, 네. 매물 나온 네. 나왔었을 텐데. 네. 근데 요새 투썸도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매출액. 예. 어디야? 이디야. 이거 원래 파스코치가 좀 해볼라 그랬지. 파스코치가. 예. 파스코치. 예. 파스코치 SPC죠. 아 그래요? SPC로 알고. 있는. 파스코치가 약간 좀 이태리 감성, 약간 좀 고급 예. 감성이 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 있잖아 또 메일리오베스 하는 거. 메일 폴바셋. 폴바셋. 약간 고급화 전략으로. 그럼 대중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한때 카페베네가 이제. 아, 카페베네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쫙 올라갔다가 네, 매장이 심각했죠. 예. 아, 드라마 끝날 때마다 카페베네 빡 예. 박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마트가 좀 좋은 주가 흐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도 실적이 좀 잘 나와서 오늘 2% 올랐고요. 그리고 CJ 대한통운이나 뭐 NC소프트, 뭐 넷마블 같은 이제 일부 또 게임 회사들도 주가가 좀 좋은 모습입니다. 반면에 오늘 좀 약간 하락하는 기업은 그 대우조선해양이 조금 빠지고 지난주에 조선주가 좀 좋았는데 아마 좀 일부 차익 매물 좀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뭐 오리온이나 금호석유 같은 기업들 좀 빠지는데 그렇게 하락하는 기업 중에서는 뭐 큰 특징적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약보합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현재 코스피는 지금 한 3포인트 정도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0.11% 정도.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한국은 좀 부진한. 더 이먹었나 봐. 네. 응? 정말 이게 뭐예요 이게? 지수 관련주가 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늘도 좀 마이너스라서 좀 약한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일단 좀 분위기가 코스피보단 좀 더 약간 상황이 좀 난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이오테크닉스가 5% 급등했고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장비 회사인데 오늘 5% 급등. 오늘 이오테크닉스가 이게 이런 경우도 되게 드문데 증권사 네. 세 곳에서 동시에 보고서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세 군데서 아마 뭐 IR이 있었는지 제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마 가는 것 같고 JYP 엔터가 3% 정도 반등했고요. 그다음 임플란트 회사인 오스템 임플란트,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이런 기업들도 오늘 출발이 좋고요. 반대로 오늘은 그 반도체 그 부품 회사입니다. TCK가 한 3% 정도 오히려 급락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 그 2차 전지랑 엮여서 많이 갔던 기업들이 솔브레인 홀딩스, SK 머티리얼즈 이런 이제 기업들인데 오늘은 주가가 좀 일부 빠지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좀 올랐던 기업들은 약간 하락을 하고 있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플러스 2.56포인트, 0.24% 정도. 역시 코스닥 조금 강하긴 한데 코스피랑 좀 마찬가지로 아주 뭐 탄력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많이 팠는데 증시가 좀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기관의 좀 프로그램 매도가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 매도, 기관의 일부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오면서 증시는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고 외국인들은 오늘 좀 팔곤 있는데 전기전자 업종 조금 사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은 의료정밀 회사 제외하고는 대부분 매도인데 아마 전기전자 쪽에 대해서 오늘도 매도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삼성전자 기관 투자들이 오늘도 좀 일부 매도하면서 주가가 좀 부진하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섹터 쪽으로 좀 일단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섹터 쪽으로는 크래프톤 관련주가 가장 좀 센 편이고요. 크래프톤? 네, 크래프톤도 네. 이제 뭐 공모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마켓컬리 관련주라든가 카카오뱅크.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모주 청약 관련된 기업들이 그러네요. 네, 다 셉니다. 그래서 이쪽이 세고 인터넷 대표주도 오늘 네이버 카카오가 좋은 모습이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투사가 역시 연결돼서 다 좋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도 지난주 한 금요일은 조금 흔들렸는데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주도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인터넷 대표 기업이나 메타버스 같은 이런 이제 그 플랫폼 기업들이 오늘 주가가 굉장히 센 것 같아요. 네. 그 플랫폼 기업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업들은 주가가 그렇게 뭐 탄력적이지 않고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락하는 섹터는 오늘 여행주가 좀 많이 빠지는데 뭐 노랑풍선이나 이제 인터파크 같이 M&A가 좀 이슈가 있었던 기업들이 오늘은 좀 급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행주가 그런 이슈로 좀 빠지는 것 같고 철강주도 좀 대부분 좀 밀리는데 그래도 포스코가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늘도 강세는 맞는데 다른 중소형 철강주들은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카지노라든가 조선업체, 뭐 정유업체, 면세점 이런 이제 경제적에 관련된 기업들은 아직도 주가가 좀 쉽게 회복은 못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완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민감주 일부 좀 빠지고 오늘 확실히 그 성장주. 근데 성장주 중에서도 지난주에는 제조업 기반의 2차 전지 소재 이런 게 강했는데 오늘은 그냥 한마디로 소프트웨어 기업들, 뭐 게임이나 인터넷 아니면 메타버스 뭐 공모주 청약 관련된 이 기업들이 일단 오늘 시장을 일단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장 일단 보고요. 혹시 또 뭐 리포트 같은 거 보고 다시 한번 장 점검할까요? 네. 네. 오늘
이제 보고서 중에서 세 번째 이제 시황 보고서인데요. 삼성증권의 서정원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준 건데 그 하방 위험은 여전히 좀 낮다.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3,300선을 탈환을 부지불식간에 벌써 또 준비 중이긴 한데 체감 수익률은 지금 너무 지금 밖은 불볕더위인데 체감 얼마입니까? 정프로 체감. 체감 지수. 지금이요? 우리 코스피요? 지금 3,255인데. 아 그냥 뭐 한 전 3,000쯤인 것 같아요. 3,000. 아 김민우 좀 올랐다 이거지. 예, 김민우 조금 아, 오늘도 가고 있습니다. 네. 아 이제 조금 정신 차리네 이쪽이. 네 그래요. 전체적으로.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네. 체감 지수는 지금 상당히 좀 냉랭한 상태인데 그래도 지수가 어쨌든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으면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체감 지수는 안 좋지만 시장이 강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그 리스크 요인들은 있죠.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공급 부족, 뭐 연준의 긴축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잠재적인 위험인데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증시 조정을 염려할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인버스 투자도 또 많이 늘어났대요. 인버스 네, 개인들의 아. 그래서 그런 맥락도 또 뭐 여기서 좀 유추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수는 상승 추세다. 여전히 유효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3개월 국내 증시 이익 추정치가 17.4% 증가를 여전히 한 상황인데 지수 상승률은 2.9%밖에 지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은 좋은데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불확실성한 상황들도 아직은 좀 해결된 게 아니다 보니까 증시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관망 구간이 이어지면서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수가 뭐 급등한다 이거보다도 하방 경직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그냥 순환매 장세. 그러니까 결국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면서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1.2% 선에서 지금 반등을 모색하고 있으니까 경기 민감 가치주 유형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그러니까 삼성증권에서는 철강 화학 업종을 조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의 이제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주간 이익 동향 좀 이제 적어줬는데요. 네, 콘트 담당이시죠.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뭐 한 달 단위로 이렇게 계속 이제 추정치가 바뀌긴 하는데 전 세계 주당 순이익 변화율이 지금 이머징 마켓 신흥국이 1.5% 증가해서 이번 주는 더 좋습니다. 선진국이 1.2%니까 그리고 주로 상향된 국가가 유럽이 1.7% 상향됐고 대만이 2.4%, 한국이 1.4% 정도. 올라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분기 순이익 그 예상치는 이번 주에는 0.1% 정도 조금 감소를 했어요. 국내 이익 동향이. 그렇지만 1개월 기준으로는 여전히 2.5% 증가했고 올해 전체로는 이번 주에도 1.1%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순이익 증가율은 97.6% 정도 증가하는 걸로 네. 나와 있고 현재 그 PER은 12.1배 정도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PER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업종으로는 철강주가 가장 좋습니다. 실적 추정치가 그 포스코가 늘어나면서 좋고 두 번째가 디스플레이 업종 SK머티리얼즈 LG디스플레이가 상향 조정됐고요. 세 번째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도 네. 기아차가 워낙 지난주에 좋아서 좋고 반면에 실적이 좀 하향 조정된 거는 지난주에 좀 빅베스했던 그 조선 네. 그다음 유틸리티 건강관리 그리고 LG생활건강이 좀 지난주에 안 좋았잖아요. 금요일날. 그래서 화장품 섹터가 조금 이익 추정치가 좀 하향 조정됐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물어보신 이후에 좀 분위기 안 좋아졌어요 지금. 왜? 아 이리비 하지 마. 지금 내가 그랬잖아. 2015년대 산 것도 지금 갖고 있다고. 아, 지금 분당으로 지금 시비가 엇갈리는데 이리비라니요 지금. 아이. 아, 길게 갑자기 안 좋아졌어 분위기. 길게 보세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약간 예, 전체적으로 시장, 아, 뭐야 예. 마이너스 났네. 힘이 없어요 지금. 코스피 마이너스로 예. 바뀌었어요. 아, 왜 미국장이 그렇게 뭐예요 이게? 사상 최고가라고 내가 아침에 첫 번째 뉴스. 그렇게 힌트를 줬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한국은 약한 게 이제 미국은 빅테크 위주로 계속 가는데 사실 미국도 보면 하락 종목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큰 기업들 위주로 가고. 그리고 지금 달러가 강하고 원달러 환율은 지금 상승하니까 한국한테는 되게 좀 불리한 구도는 맞거든요. 아. 환율이 지금 1,152원 또 넘어가서 청약하려고 파는 것도 의미 없잖아요. 오늘 팔아봐야 안 그죠, 되잖아. 예, 그건 그치? 의미 없죠. 그렇죠. 그건 안, 응? 카뱅 청약 자금 오늘 내일인데 의미 예. 없잖아.
지금 파는 거는 그리고 기관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기관? 예, 기관 투자가 좀 많이 팔아요. 기관 투자들이 주로 파는 게 주로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아마 삼성전자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걸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근데 개인 투자들은 오늘도 좀 사고 있어요. 1,100억 정도 순매수를 좀 하고 있어서 개인 투자분들은 계속 좀 증시 긍정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긴 하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좀 일부 매도가 좀 나오는 거죠. 근데 또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는 게 그렇다고 크게 하방이 크게 뚫려 있는 것도 아닌데 위가 막혀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미국 가는데도 못 가니까. 그러니까 조금 지금은 좀 어쩔 수 없이 은행주는 좀, 어떠신가 네. 은행주? 은행주는 그다음에 이제 카뱅이 이제 들어오니까 그걸 은행주로 봐야 돼? 뭐 뭐로 봐야 돼요? 아 근데 오늘 한 증권사 보고서 하나 있어요. 네. 제가 어느 증권사에서 기억엔 읽어는 네. 봤는데. 그 증권사에서는 은행으로 봐야 된대요. 은행으로 본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24,000원인가 잡았더라고. 그 BNK 아닌가 BNK. 9,000원인데. BNK 아 맞아요. BNK. 네, BNK 증권. 어떻게 알았어요? 아이고 주말에 리포트 읽나 봐요. 리포트 같은 거 하나하나 다 안 보고 안 돼요. 오, 대단하십니다. BNK에서 나왔잖아요. 네, 24,000원 어이없다 가격. 네. 어이없다. 예. 네. 그러니까 은행으로 봐야 된대요. 그렇습니다. 그 애널리스트 생각은 네. 카카오뱅크가 플랫폼은 맞지만 플랫폼으로 지금 이익 창출이 안 되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대출이나 이런 걸로 이익 창출 그리고 또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중금리 대출을 많이 했잖아요. 뭐 이렇게 신용 대출이나 이런 걸 했는데 네? 그게 대손 관리가 잘 될지 안 될지 아직 검증이 안 돼 있대요. 은행들은 다 대손 관리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직은 이제 대손 관리에 대한 검증이 안 끝나서 읽어보니까 그래서 되게 좀 약간 그 은행 업종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되게 낮춰서 네네네. 좀 약간 이제 부정적인 주가인 좀 부정적인 좀 이제 시각인데. 근데 뭐 카카오뱅크. 근데 기관 투자들은 또 그 수요 측에서 엄청나게 몰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음 주에 상장할 때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BMK 그 가수도 있잖아요. 응? 꽃피는 봄이 오면. 그 BMK 아니야? 응? BMK. BMK. 자기가 얘기한 거 BNK야. BNK 약자가 뭔지 알아요? 부산은행 경남. 아 그래요? 아 부산은행이 경남은행 아~ 먹으면서 BNK가 됐잖아. 아니 좀 알고 얘기하세요. 아니 좋은 한글 놔두고 왜 BNK라고 그래. 부행경이라고 하지 그러면 차라리. 네? 부경. 부경증권. 그 대학교 있잖아. 아 부경대? 네. 아 그게 부산 경남이에요? 그래. 네. 자 그리고 아 그리고 이제 하나 요거 이제 기업인데 요거는 그래도 워낙 지난주에 좀 질문도 많으셔가지고 현대건설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급락해 가지고 네. 두 가지 이슈가 나온 거 이제 정리만 해드리면 그 유상증자 결정했잖아요 현대건설이 2,290억 정도 근데 이거는 우선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우선주 퇴출 기준 강화 때문에 현대건설 우선주가 지금 이제 20만 주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20만 주 이상으로 유지를 하든가 상장 주식수를 아니면 그냥 상폐 당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밖에 방법이 없는데 상폐? 예, 그거 안 되면 상폐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주식수가 적은 기업들 작년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막 우선주 주가 왜곡돼가지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을 강화해버렸어요. 그래서 현대건설 우선주가 상장을 유지하려면 유증을 해야 돼요. 유증하든가 아니면 그냥 이대로 방치하면 그냥 상장 폐지죠. 네, 그래서 그렇지. 우선주 그거 참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번 10월부터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290억 유증을 결정했고 990억은 해상풍력하고 개발단지 뭐 이런 데 투자한다고 하니까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지분 가치가 좀 희석은 되니까 주식시장 늘어나면서 그 점은 좀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아마 그 실적이 좀 되게 안 좋게 나와서 많은 분들이 그 뉴스를 보셨을 것 같아요. 본드콜이라고. 본드콜? 네, 본드콜 때문에 실적이 좀 충격을 받았는데 본드는 채권입니다. 네. 맞습니다. 채권. 그래서 그거 좀 설명해드리면 네. 저도 이거 좀 생소한 용어로서 이제 KB증권의 장문주 애널리스트가 오늘 보고서가 나왔어요. 본드가 뭐냐면 수주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발주처에 대한 시공업체의 의무 이행을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저기 이게 싱가포르에서 발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이쪽에서 현대건설 너네가 이제 제대로 시공 끝날 때까지 금융기관이 보증해달라는 거죠. 어디 안 되면 어느 금융기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금융기관이 네. 그거를 이제 대신 지불을 해주는 거죠.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 보증 안 해주면 안 한다? 뭐 그런 계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총 4개가 있대요. 뭐 비드 본드, 퍼포먼스 본드, 어드밴스 페이먼트 본드, 리텐션 본드라고 하는데 이번에 나온 게 본드는 우리 지금 프로님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 중에 이번에 나온 게 네. 퍼포먼스 본드로 이행 보증이래요. 아, 그 어렵습니다. 자, 네. 그 어려운 거. 공사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보증. 네. 이거를 끝까지 보증해 줘라. 그러니까 금융기관 너네가 보증해 달라는 거죠. 네. 네. 우리 염이사님도 좀 누군가에게 의지할 때는 그냥 맡기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김프로님 이제 본드 전문이시니까. 아 근데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289,500원이야. 삼성중공업은 6,540원인데. 갑자기 네. 그 얘기냐? 아니 나 두 분이서 얘기할 때 나 그거 삼성중공업 아니 현대건설 아직... 우선주 그거 상장 폐지 때문에 저 증자한다며. 네. 아, 본드... 아 이거 뭘 이런 거는 그냥 아니 본드 제가, 어떻게 제가 말이 됩니까 이게? 본드 얘기하고 있는데. 네? 네. 의결권도 없는 삼성중공업 우선주를 왜 289,500원에 주가가 유지되고 있는 거야. 지금 각자 그 관심사 얘기하려면 저 지금 CS인데 왜 이렇게 떨어졌니 묻고 싶어요. 지금 우리 방송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영사님. 아니 근데 저 이건 연관성 있는 거지 우선주 얘기하다가. 아니, 연관성 네. 있는 겁니까? 본드 자, 뭐, 얘기는 다음에 합시다. 왜냐면 그 본드가 내가 전공하는 그 본드하고 좀 다르다고. 네.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한번 이게 어쨌든 그 애널리스트 네. 보고서 한번 더 설명해드리면 이게 그 이행 보증이 어쨌든 시공자의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거기 때문에 발주처는 되게 중요한 이제 시공자를 통제하는 수단이래요. 이걸 그러니까 한마디 현대건설을 통제하는 수단일 수도 있죠. 네네네. 싱가포르에서.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국제 표준 계약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이거 기준으로 좀 봤을 때는 이 이행 그 보증 이 어떻게 보면 이 이행 보증 어떤 채권이 한마디로 시공자가 이제 발주처로부터 LOA 착공 지시서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현대건설이 받았을 때 28일 이내에 제출을 하게 되고 준공미 하자 보수 완료 시점까지 그러니까 하자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그냥 유지가 된대요 계속 장기간. 그래서 발주처는 시공자가 완공에 실패하거나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걸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주로 플랜트 프로젝트에서 이걸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되게 좀 많나 봐요. 이게 드문 경우가 아니고 그래서 통상 북미 지역을 제외하고는 본드콜을 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일단 무조건 발주처한테 돈을 준대요. 일단 지불을 한 다음에 이제 후에 그 이제 건설업체에 다시 구상권을 청구해서 회수를 해간다고 합니다. 아, 뭐 이렇게 납기를 못 맞췄다거나 네, 뭐 하자가 뭐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본드콜은 이제 발주처한테 좋은 거죠. 무조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대요. 일단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구성을 하면 그래서 시공자 현대건설을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사전 통지와 증빙 없이 행사를 하게 되면은 소송도 막 걸리고 되게 막 서로 또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철회하는 경우도 있고 다시 협상해가지고 근데 과거에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삼성물산의 호주 로일 프로젝트가 한번 있었대요. 과거에도 2016년 1월 14일에 발주처가 준공 지원을 이유로 해서 삼성물산 상대로 1,800억 본드콜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삼성물산이 그거를 4분기 실적에 이제 그 비용 손실 처리를 했는데 결국에 3개월 만에 발주처에서 본드콜을 철회를 해버렸대요. 네, 네, 네. 그거는 그래서 이제 없던 일로 돼버렸고 금액이 아, 환입 처리돼버렸대요. 네. 두 번째는 삼성 엔지니어링의 오만 소하루 정유 공장인데 이게 2013년도인데 오만? 네, 오만에 있는 정유 공장.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삼성 엔지니어링 당시에 250억 원의 그 손실 처리를 했는데 오만 정부하고는 합의를 했대요. 나중에 종결됐는데 네? 그게 상세 합의 내용은 비공개돼서 환입 처리됐는지는 안 나와 있고 근데 이번에 나온 건 뭐냐면 싱가포르의 마리나 사우스 복합 개발 본드콜인데. 역시 이제 이 애널리스트 분은 일회성 손실이고 환입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언급을 해줬어요. 여기에 그 해당 프로젝트가 뭐냐면 1.5조 원 정도의 최고급 주거 시설 오피스 이 단지를 건설하는 건가 봐요. 네네. 근데 여기에 현대건설만 있는 게 아니라 GS건설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현대건설이 8,800억, 네? GS건설이 5,000억. 이게 2013년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마 GS건설도 이번에 540억 정도 본드콜 비용 반영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좀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미 준공되어 입주가 다 끝났고 시공사가 이미 뭐 여러 가지 다수의 클레임을 지금 제공을 해야 되니까 너무 막 발주처가 잦은 변경을 요구해서 거기 참여했던 현대건설 같은 시공사들이 클레임을 엄청 제기를 했었대요.
싱가포르에. 네, 네. 그래서 되게 좀 이게 문제가 좀 일부 있었나 봐요. 근데 어쨌든 아직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지만 원문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상업적 가동을 하고 있고 다수의 클레임도 제기됐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그 네. 이번 본드 콜은 그 어쨌든 최종 중공을 이끌어내기 위한 발주처의 좀 협상 카드가 아니었나 그럴 것 같네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엄청나게 난이도가 높은 뭐 플랜트도 아니구만 예. 보니까 들어보니까. 예. 그죠? 예. 그래서 너무 이게 금요일 날 좀 이슈가 돼가지고 다들 좀 본드 콜이 뭐냐 이게 또 어려워하시니까. 근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고 일회성일 가능성이 높고 또 환입될 가능성 분명히 있으니까 너무 뭐 이거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내용이니까. 현대건설 주주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행 보증을 금융회사에서 이제 하는 거고 그 이행 보증을 만약에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금융회사가 또 일단 그 돈을 줘야 공사 된다. 공사하고 있는 그죠? 시공사한테 이렇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형태인 네.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이런 얘기시죠? 네네. 네. 번드콜. 번드콜까지는 됐고요. 이제 네네, 오늘은 다, 이 정도로 예, 할까요? 다 됐습니까? 네네. 남으신 거 없고요. 네네. 다 짜셨죠? 네네. 아니 있는데 없나라고 그런 것 같은데. 저 여러 차례죠. 여러 차례 확인하잖아요. 조금 일찍 마감합시다. 네. 아 여기가 이제 주말에 여기가 온실 효과가 있었나 봐. 제가 오늘 말이 좀 어눌한 게 금토일 여기가 이제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네. 햇볕이 쬐어버리니까 지금 에어컨을 쿨링을 엄청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안 돼. 제가 네. 등줄기에 땀 계속 흐르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러다가 고만하게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자 우리 방송 보신 어르신분들도 네. 더위 진짜 이거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네. 자칫하다가 이거 또 뭐 열이 너무 온몸에 그러니까. 덥게 되면 또 이게 감당이 안 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좀 시원한데 우리 김프로님은 앞에 은행이라도 좀 가세요. 왜? 은행 시원합니다. 아니, 저 가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베스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과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배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완벽히 실력으로 자리 잡아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기여할 때까지 3프로TV 주식대학의 모든 강의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